1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전체 전송량은 디지털 마이크로망을 이용하여 DS3급 데이터 1개와 DS1급 데이터 2개를 전송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어렵게 하지 마. 이게 뭐 쓰지? 요거를 DS0. 어렵게 하지 마. 하나 속도는? 이게 DS1. DS0. 이렇게 할까? 자.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이게 뭐냐? 이게 DS1이야. DS1은 얼마예요? 1.544 메가 BPS다. 자, 1.544 메가 BPS. 이게 뭐라고? 누구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이거를 몇 개 했어? 이거는 이렇게 24개 채널이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6.4mm메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응?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거를 DS2라 그래. DS2. DS2. 어렵지 않지? 응? DS2. 자, DS2. 그래서 이 DS2가 자, 몇 개? 7개. 응? 7개. 7개.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DS3라 그래. 자, 44.74.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여기 이제 476. 둘, 여섯 개. 이거를 DS4라 그러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알으면 돼. 4, 7, 6. 자,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에다가 지금 DS1급 두 개다. 자, 이거 두 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4.735 메가 플러스 두 개 곱하기 1.544 메가. 계산하면 되겠어? 47.823 메가 정도가 되겠다. 정답. 정답은 4번인가? 4번? 오케이. 8. 어? 맞았어. 2, 2, 3. 한 이 정도 되겠지? 정답 4번. 자, 2번. 다음 중 변조의 필요성과 관계가 먼 것은? 변조 목적, 안테나 설계에서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응? 두 번째는 다중화를 위한 변조. 응? 다중화를 위한 변조.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거는 뭐 있었어? 이건 FN 같은 거. FN 같은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FDM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 안테나 설계가 돼야지 자유공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치. 뭐 되게 많아. 이거는 또 뭐 주파수 할당을 위한 변조 이런 것도 있었어? 응? 또 많아.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자, 그럼 원거 답은 안테나 크기 소형화 맞고, 하나의 통신로 여러 신호 동시 전송 맞고, 장비 소형화 맞고, 출력 증대는 해당이 없죠. 그거는 이제 증폭 같은 거나 해당이 되겠지. 정답 4번. 3번. AM 방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중파대역 지표파로 FM보다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아니지. 이게 AM이고, FM은? 이게 FM이잖아. 그러니까 FM이 더 높은 주파수잖아. 1번은 틀렸네. 네? 2번. 송신용 안테나로 팔아볼라? 아니잖아. 이게 원전관용 안테나 같은 거 쓰지. 그지? 수직접재 원전관 안테나 틀렸고. 레벨 변동 영향받지 않는 거는 FM이지, FM. FM. 4번. 포락선 건파이로 쓴다. 맞지? 건파이로가 아주 간단하지? 이런 건파이로 쓰는 거야. 이게 포락선 건파이로. 정답은 4번이다.